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,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 보세요. 부활하려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.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죠.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,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,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.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성품, 나의 잘못된 습관,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경험이 안 된 거예요. 예, 안 죽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.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.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? 사도 바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기 자아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, 자기를 정말 세워주고,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어요? 자기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, 이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. 그런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섰잖아요. 그렇게 이 바울이 자아가 강한 사람, 바울은 알아요. 아,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.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성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여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.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